다음은 공노패 및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노패 수여입니다. 1구역 김성현 청년회장은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노패 본부교구 제21-140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청년회장 성명 김성현. 이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1구역 청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성과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복궁교회의 청년 부흥을 위하여 헌신 봉사에 오셨기에 그간의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담아 본패를 드립니다. 1909년 천력 2월 16일 양력 3월 28일 신경육 본부교구장 김신한. 우리 수고하셨는데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역별로 선임된 운영위원장, 여성회장, 청년회장을 임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명장 본부교구 제21-141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운영위원장 성명 김홍진. 위 사람을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1구역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1909년 천력 2월 16일 신경육국 본부교구장 김신한. 임명장 본부교구 제21-142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운영위원장 성명 오현석. 위 사람을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2구역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임명장 본부교구 제21-144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여성회장 성명 이오키. 위 사람을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3구역 여성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는 이와 같습니다. 임명장 본부교구 제21-145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청년회장 성명 최진호. 위 사람을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1구역 청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노패와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 함께 기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우리 고정우 선생님 좀 늦으셨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본부교구 제21-143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여성회장 성명 고종우. 위 사람을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1구역 여성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함께 기념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식구님과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될 우리 식구님들을 위하여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더 보내주시겠습니다.
네.